내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요우자이마. 안녕. 아침 먹으러 갈려. 이마 잘 먹겠습니다. 一応言われてインタビューしますけど昨日なんか行こうと、ここはラーメン行って、でそこが結構日本食が多いところで、まあ一応こうやってバーって並んでて、で何食べようか見てて行く感じですけど、でフードコートみたいな、そうそうそう、タイよりで、なんかなんか日本のラーメン屋さんが行ったんですんで、すごい優しくいつもみんなサーディカーって言うし、なんか言うけどラーメン屋さん行ったらいかがかーって いかがかーって言ったから、いかがかーって。そこで。そうか、びっくりしたね。エピソード1終わ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また言います。すんちゃんリップちゃん塗った？ 私は最近買ったリプチェンのランガーのやつ塗ってんの、40やつ番号ね、40結構いいらしくてね、わかんないの。最近40のあの色ちょっといいよ、薄赤め。それではお世話になりました。バス疲れるホテル最高。では次の場所に行ってらっしゃいましょう。 여러분, 저희는 이 공원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예전에도 아까 그 호텔에 지냈을 때 창문에서 이 큰 공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 번은 오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여기에는 안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이 있네요. 한국이랑 똑같아. 네, 여러분, 페니슐라 호텔에 도착했어요. 아까 택시에서 조금 잤더니 컨디션 조금 회복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호텔 입구도 너무 예쁘고 로비도 너무 예쁘고 약간 리조트 느낌 났어요. 되게 여유로운 느낌 들고, 그리고 대박.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스태프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웰컴 티, 자스민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방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런 뷰입니다. 엄청나죠? 다리도 볼 수 있고, 리버사이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방에는 이렇게 이제 과일이 매일매일 놔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먹을 수 있고, 매일매일 다른 과일이 여기에 세팅된대요. 그리고 저기 그거 알아봤는데, 스파가, 베니슐라 스파가 안에 있는데, 거기가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블로그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할인권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800바트라서 2,800에 3,000엔 정도. 그리고 다른 방이라기보다는 여기는 가방들이 여기에 올 거고, 여기 열면은 바스룸입니다. 여기가
세면대가 두 개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보이죠? 이렇게 두 개 있고 하나는 샤워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정말 기대했던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기는 올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가격도 막 비싼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퀄리티를 20만 원대로 이제 숙박할 수 있는 곳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페니슐라 호텔은 그 페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리버사이드를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무료 페리도 있어서 그런 곳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왓 아름 and 왓 포라고 하는데 여기 베니슈라 호텔에서 이제 페리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다른 배를 타서 왓 아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캠핑 온다 했었는데 비도 안 오고 너무 좋네.